우리 이름을 바꾸던 파티션 JS 파일 있죠.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Module Export. 엉뚱한 게 나왔군요. 다시 한글이 아니라 Module Module Export. Export 한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를 넣는 거죠. Hello World가 아니라 슈퍼맨, 이번에 배트맨으로 할게요. 배트맨 됐고, 그런 다음에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앱 JS 있죠. 여기서 Hello 슈퍼맨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import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디서 뭘 가져오느냐 하니까 delete하고 partition JS죠. partition JS 스펠링 맞나요? 예,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alert.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한번더 둘러왔습니다. 어떻게 둘러왔느냐 하니까 partition JS에다가 hello 배트맨을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앱 JS에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require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lert 다음에 여기다가 require 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가로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가로가 안 들어갔나요? 조금 전에 봤던 partition JS의 export라고 하는 단어와 app JS의 require라는 단어가 서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plug in, plug out이 됩니다. 얘가 보내주고 얘가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중과 동일한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릴로드 하면은 여전히 오케이 슈퍼맨이 나타나고 있군요. 왜 그런가요? 그럼 왜 팩을 다시 안 돌려줘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일단 껐다가 웹 팩. 이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거. 다시 웹팩앱 JS를 번들 JS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npm 돌리겠습니다. run 서버 하는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릴로드. Hello, 배트맨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도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냥 index html에 있던 내용, index html에서 굳이 app.js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bundle.js로 한번 둘러서 봤습니다. bundle.js조차도 조차도 또한 이 app.js조차도 바로 그냥 alert에서 hello 배트맨 하면 될 것을 partition이라는 것을 만들고 export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둘러 둘러 올까요?